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 땅콩맛집 김현생인데요. 지금 손님들이 식사하고 계시고, 자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해온 것들이에요. 자 고구마 줄기, 고구마 이파리는 지금 다 부엌에 가서 지금 씻으러 갔어요. 그리고 호박 지금 마탕거리 호박 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건 이거예요. 자 이게 지금 달맞이꽃 순이잖아요 여러분. 달맞이꽃 순인데 이 어린 것들은 보세요 여러분. 이 어린 것들은 지금 제가 이제 손질하는 걸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여기서 자르세요. 이렇게 자르셔서 요건 요거를 보관하고 여기다 이렇게 놓으세요.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자르세요. 이렇게 자르셔서 깨끗하게 자르셔서 너무 깨끗해서 요번에는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자르세요. 그래서 뿌리랑 이렇게 이파리 이파리 구분해서 이렇게 놓으세요. 그래서 지금 이거 이제 또 하나 뭐냐면 이렇게 된 거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된 거는 자 이 뿌리 쪽을 자르세요. 뿌리 쪽을 요 뿌리 쪽을 이렇게 잘라서 여기다 이렇게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이거는 잘라서 이거대로 차를 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자 보세요. 여기에 지금 손님들이 계셔서 좀 시끄럽긴 하고 여기다 놓으세요. 이거대로 차를 할 거거든요. 여기 비춰주세요. 가까이 요거대로 지금 차를 할 거예요. 요거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된 것들은 그냥 이렇게 자르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자를 때 여러분 자를 때 이 부분은 여 위에까지 이 정도 자르세요. 괜찮아요. 이 정도 잘라도 되거든요. 이 정도 잘라도 돼요. 그리고 요거를 요렇게 잘라놓으면은 요거대로 하고 해도 되고 요렇게 요 정도 들어가도 되고 완전히 잘라면 요 부분이 싫다 그럼 요 부분은 여기다 넣으세요. 여기다가 이 부분이 싫으시면은 같이 하셔도 되고 싫으시면 요 부분을 여기다가 여기다 섞어주시고 요거는 요렇게 깨끗하게 요거 뿌리만 하셔도 되거든요. 이게 청열차라고 그랬죠 여러분. 청열차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한다고 여러분 혈관 청소부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거를 저희는 삶아서 일단 식초에다 담글 거예요. 일단 약간 담궈 놓을 거예요. 몇 시간 담궈 놨다가 그 다음에 삶아서 담궈 놨다가 이걸 말릴 거예요. 말려서 삐들삐들하게 말린다고 그러죠. 아예 지금 이렇게 많은 거는 다 못하면 완전히 말렸다가 다시 고돌빼기 김치처럼 하든지 왜 고추잎처럼 무말랭이 할 때 넣을 것처럼 그렇게 하셔도 돼요. 이걸 말리셨다가 아셨죠 여러분? 지금 아주 어린 순들은 굉장히 좋아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어린 순들이 이렇게 좋아요. 제가 아침에 따온 것들이거든요. 이렇게 좋아요. 굉장히 좋죠 여러분. 이거 보세요. 너무 맛있게 생겼죠? 자 근데 이것도 드셔도 되는데 저는 이거를 약으로, 이게 많기 때문에 약으로 쓸 거예요. 올해는 제가 약으로, 작년에는 이걸로 김치를 담갔어요. 김치를. 그런데 올해는 말렸다가 장아찌식으로 담글 거예요. 말렸다가 여러분. 그래서 요거 보세요. 너무 이쁘죠? 손질하는 법을 잘 모르신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구별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요것도 요거대로 나무를 할 거고요. 요거는 요거대로 요거는 요거대로 차를 할 거고 요건 요거대로 차를 할 거예요. 여러분 말리시면 돼요. 건조기에다 말리셔도 되고 햇볕에다 말려도 되는데 요거를 제가 이제 하면서 차를 만들 때 손질하는 거 다시 가르쳐 드릴게요. 요거를 커팅을 해서 말리시면 되거든요. 커팅을 해서 이렇게 잘라서 잘게 잘라요. 잘게 잘라서 그 다음에 말리시면 되거든요. 가위로 잘라시면 되고 이제 아셨죠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시면 지금 이렇게 아주 어떤 분들이 뭐 이게 호돌빼기 김치처럼 생겼다고 그러시는 분들의 뭐라 그러시나 민들레처럼 생겼다고 그러시는 분의 되게 이쁘죠? 지금 아주 좋아요. 한쪽으로는 지금 씨가 맺히는 게 있거든요. 씨가 맺히는 거는 조금 있으면 이제 씨가 완전히 맺히면 저희는 또 씨를 채취하러 갈 거거든요. 그때는 또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간말이요. 당뇨에도 좋고 성인병 예방에도 좋고 혈관 질환에도 좋고 고혈압, 당뇨,
어디 하나 관절 허리 아픈데 안 좋은 데 없어요. 요거는 청혈차로 쓸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